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것 늑대이야. 1999년 대초원에서 소박한 옷차림을 한 목축민 아주머니가 여느 때처럼 자기 집 양떼를 지휘하며 광활한 대초원 위를 거닐었어요. 그녀의 곁에는 또 아주 귀여운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는 여목민의 딸이고 올해 6살이에요. 한참을 걸었더니 두 사람은 높은 비탈에 앉아 한가롭게 아래쪽에 양떼를 보고 있었어요. 따분했던지 딸은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홀로 옆을 향해 달려갔어요. 조심해, 넘어지지 않게. 몇 분 후 딸은 황급히 달려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앞에 괴물이 있어. 처음에 여목민은 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넓은 대초원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자신의 딸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본 적이 없는 동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딸은 마음이 차분해지자 굳이 끌고 다니며 그 이 괴물을 보러 가야 돼요. 두 사람이 딸의 앞자리에 다다르자 목축민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딸에게 괴물이 어디 있느냐, 이 왜 못 봤지? 다고 묻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멀지 않은 곳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흥. 딸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얼른 엄마의 허벅지를 안은 후에 엄마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여목민도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크게 놀랐어요. 그녀는 늑대가 인류의 영지로 가는 사건을 이미 여러 해 동안 못 들었어요. 왜 이곳에서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여목민을 자세히 회상해보니 방금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추억 속의 늑대의 울음소리는 좀 달라요. 평소 늑대 울음소리가 은은하고 힘차야 하는데 방금 들은 늑대 울음소리가 그렇게 쓸쓸하고 무력해 보이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며 여목민은 주위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함몰된 곳을 지날 때 그녀는 미세한 흐느낌 소리를 들었어요. 용기를 내어 위에 배치된 잡초를 해치고 구덩이 안에 늑대를 드러냈어요. 이것은 거대한 몸집의 암컷 늑대예요. 그 뒷다리는 이미 짐승의 집게에 단단히 끼어 있었는데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일어서기도 힘들었어요. 구덩이에서 뛰어내리기는 커녕요. 늑대는 동굴 입구의 여목민을 보자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져 입안에 송곳니가 드러나면서 끊임없이 흑흑 경고했어요. 여목민도 처음에는 늑대의 활약에 깜짝 놀랐지만 냉정하게 관찰한 후에 늑대의 배가 심상치 않은 듯 정상인 늑대는 절대 이렇게 배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여목민은 임신한 암컷 늑대로 의심하게 됐어요. 그녀의 마음 속에서 늑대는 비록 매우 사나운 짐승이지만 또한 매우 영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잠시 생각한 후에 여목민은 이 야생 늑대를 구해내기로 결정했어요. 난 너에게 악의가 없어요. 그냥 너를 끌어올리고 싶을 뿐이에요.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팔도 동시에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목민의 선의를 느꼈을 수도 있고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미 늑대가 목자를 공격하지 않고 그녀의 손이 자신의 몸에 천천히 다가오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상상 속의 통증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만 여목민이 어미 늑대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고 마치 그것이 몸에서 오는 고통을 좀 완화시켜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어미 늑대가 발버둥치지 않자 여목민은 어미 늑대를 끼고 물러나는 함정을 풀어보려 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여목민은 마침내 늑대를 구출해냈어요. 피를 많이 흘렸는지 구조된 어미 늑대는 떠나지 않고 조용히 초원에 누워 입에서 끊임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여목민도 발견해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후에 그녀는 자기 집 양떼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윽고 여목민은 죽은 살찐 양 한 마리를 어미 늑대 앞에 던졌어요. 살찐 양의 크기를 보면 적어도 40kg 될 것이에요. 여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들이 너에게 더들놓았어요. 어서 먹어라. 먹고 빨리 가라. 앞에 있는 살찐 양털 보고 바로 쾌활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어미 늑대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먼 곳을 향해 떠나갔어요. 한참을 걸은 뒤 늑대는 목민 모녀를 돌아보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듯했어요. 저녁 무렵에 여목민은 양떼를 몰아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자신이 늑대를 구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4년 뒤 겨울, 여목민의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어요. 이날 아침, 소녀는 책가방을 메고 여느 때처럼 깡충깡충 뛰며 학교에 갔어요. 구름 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소녀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어요. 또 예사롭지 않은 날인가 싶더니 학교가 끝나갈 무렵 하늘에서 갑자기 눈발이 흩날렸어요. 소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자기 학교는 집이랑 거리가 멀어요. 엄마 옷까지 기다려야 되면 집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집에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 데리러 온 엄마랑 마주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대로 방과 후에 소녀는 흩날리는 눈송이를 노려보며 집 쪽을 향해 걷고 있었는데 하늘에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릴 줄은 몰랐어요. 도로는 점점 두터운 눈으로 뒤덮여 눈길이 가는 곳마다 온통 새하얗게 질렸어요. 처음에 소녀는 무슨 느낌도 없어요. 소녀는 자신이 주위의 경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이미 방향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쪽 여자 목축민도 말을 타고 눈보라를 무릅쓰고 학교에 왔어. 딸이 벌써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혼자 오는 길에 아무도 못 봤어요. 딸이 이런 날씨에 길을 잃으면 틀림없이 밖에서 얼어 죽을 거예요. 다급해진 여목민은 말에 올라타서 달려나가 끊임없이 딸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목축민의 외침은 순식간에 이 난천대학에 삼켜져 어떠한 응답도 얻을 수 없었어요. 한참 후에 여목민은 쓸쓸히 하늘에 가득한 큰 눈을 보며 참지 못하고 쓸쓸한 울음소리를 냈어요. 이때 하늘은 이미 어둠에 덮여 있었고 여목민은 여전히 아무런 딸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이 의기소침해졌을 때 갑자기 자신의 비스듬한 전방에 녹색 점이 몇 군데 나타났음을 느꼈어요. 처음에 여목민은 학교 사람인 줄 알고 손전등을 들고 찾아왔어요. 기뻐서 그녀는 서둘러 녹색 점 쪽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녀가 가까이 와서 보니 전방이 녹색 점에는 손전등이 아니라 분명히 몇 마리의 늑대의 눈이었어요. 그 짙은 녹색의 늑대 눈을 바라보고 여목민의 심리적 방어선은 순간적으로 무너졌어요. 이제 어떻게 딸은 못 찾고 자신도 늑대의 음식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자 여목민은 직접 눈밭에 쪼그리고 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 늑대 몇 마리가 천천히 여목민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들이 여목민에게 다가갔을 때 먼저 코로 냄새를 맡은 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어요. 이 늑대는 여목민을 공격하지 않고 혀를 내밀어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핥았어요. 여목민도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리더인 늑대가 그녀의 품에 파고들어서야 그녀는 늑대의 다리에 난 흉터를 보았어요. 어머나, 너라니? 오랜 친구로부터 온 다정을 느껴서 여목민의 마음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러나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여는 다시 초조해져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 늑대들이 그녀의 옷자락을 물고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건 아죠. 나 오늘 진짜 너희랑 놀 시간 없어. 우리 딸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나 여목민이 아무리 늑대떼라고 해도 입을 떼지 않으려 해도 여목민이 자신의 옷을 힘껏 잡아당겨서라도 그 어미 늑대는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그녀를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어미 늑대가 그녀를 잡아먹으려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늑대들을 지휘하여 그녀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갔어요. 이상하다고 느낀 여목민은 재빨리 일어나 앉았다. 날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건가? 어미 늑대가 엉엉거리며 응답했어요. 잠시 생각한 후에
여몽민은 늑대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얽매여도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아마 10분쯤 걸었을 때 여몽민은 한 무리의 늑대들이 몸을 녹이기 위해 함께 붙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하나 일어서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뿔뿔이 흩어진 늑대의 몸 밑에 뜻밖의 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어머, 우리 딸. 여몽민은 자신의 딸이 여기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소녀는 몸이나 마음도 충격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품에 안겨 곤히 잠든 딸을 보고 여몽민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쪽의 어미 늑대는 상황을 보고 천천히 그녀들의 곁으로 가서 먼저 혀로 목충민 얼굴에 눈물을 핥고 다시 혀로 소녀의 여린 얼굴을 핥았어요. 뭔가 느꼈나 봐. 소녀는 어슴푸레하게 두 눈을 떴어요. 엄마. 이때 여몽민은 마침내 당시 어미 늑대가 자신과 딸에게 구조되었기 때문에 은인의 모습과 냄새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딸이 길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어미 늑대가 이끄는 늑대들에게 들키고 일부 늑대는 여자의 몸에 둘러앉아 자신의 체온으로 소녀를 따뜻하게 해주고 다른 일부는 어미 늑대의 인솔로 여몽민을 찾아 딸 앞으로 데려갔어요. 눈앞에 늑대를 바라보고 여몽민의 머릿속에는 4년 전 자신이 암늑대를 구해냈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들이 자신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도왔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들, 바로 그때 내 뱃속에 있던 애들이야? 어미 늑대는 은인의 얼굴을 보며 낮게 흐느끼고 몸을 돌려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눈 덮인 장막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클릭하여 더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아보세요.